2021년 8월 29일 오전 8시, 두 명을 살해한 후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강윤성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그가 몰고 온 차량 트렁크에는 여성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수 이후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또 다른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강윤성은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난 상태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갔지만 왜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강윤성은 강도, 강간, 상해 등 전과 14범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14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올해 5월에 가출소했습니다. 그는 만 17세부터 8차례의 보호 감호 기간을 포함해 약 27년을 교도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전자팔찌를 차고 출소한 후 8개월여 만에 두 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수사기관에 감독하에 있던 강윤성은 첫 번째 사건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경찰은 그의 집을 찾았지만 여성이 방치된 집안을 수색을 하지 않아서 뒤늦게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렌터카로 도주한 강윤성을 찾는 데 집중했고, 도주 이틀째 그의 렌터카는 서울역 인근에서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도착했고, 다시 돌아온 강윤성은 경찰을 보고 급히 달아났는데, 당시 경찰은 강윤성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강윤성을 놓친 다음 날, 안타깝게도 강윤성은 또한 여성의 목숨을 끊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건 5시간 후 강윤성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강윤성에게 목숨을 잃은 여성들은 모두 그가 노래방에서 만났던 도우미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윤성은 검찰 송치 당시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바로 금전 문제라고 했습니다. 강윤성은 나는 관계를 거부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유는 돈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5일 전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돈이 없어 전자 발찌를 끊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상당수의 증언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강윤성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는커녕 여유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시간을 보낸 도우미나 노래방 업주들은 그에 대해 돈이 많아 보이는 신사 같은 손님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강윤성은 출소 후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소득층들에게 장기간 거주하게 해주는 재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윤성이 살던 건물의 건물주나 인근 주민들은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윤성은 기초생활수급비로 80여만 원을 지원받고, 임대주택 보증금과 기부 물품 등총 700여만 원의 돈과 현물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강윤성에게는 또 다른 수입원도 있었는데, 지인은 그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강윤성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종종 요구했고, 그렇게 구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강윤성의 20년 지기 지인인 이정은 씨에게 돈을 안 해줘서 너무나 큰 사고를 냈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강윤성은 평소에도 이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강윤성이 출소 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사기를 공범들과 공모하고 있었다며 그 일과 연관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강윤성은 법인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착수하려던 순간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범 일당이 빨리 갚으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이에 강윤성은 범행 며칠 전부터 돈을 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요청했고,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한 강윤성은 절단기와 칼 등을 구매한 후 첫 번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윤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목숨을 끊고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강윤성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권일영 교수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도구처럼 쓸 수 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살인을 행하면서 첫 번째 살인의 충격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바로 범행이 이어지는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강도강간하고 금전을 갈취해서 먹고 생기 결국 직업이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 전형적인 교도 소화된 인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강윤성과 함께 지낸 이들은 그에 대해 악명이 높은 재소자였다고 했는데 그는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교도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고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일명 코골이라고 했는데 그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코골이었습니다. 그에게 교도소는 갇혀있긴 했지만 왕국이었고 강윤성은 출소 후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해 공무원들을 괴롭혔고 이를 자랑이냐 떠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얻어낸 권력, 지위를 맛보고 이런 것들이 그의 행동과 사고 패턴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윤성은 교도관과 공무원들을 괴롭혔지만 그는 심리상담가에게는 또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세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글을 좋게 본 프로덕션에서 본인의 글을 채택했고 수감생활 중에 해당 회사에서 생활비를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강윤성을 도운 작가는 범죄에 경각심을 주는 작품을 집필하려고 하던 때에 강윤성의 편지를 받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2005년 출소 후 작가를 찾아온 강윤성이 작가를 도우며 월 200만 원의 월급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몇 달도 되지 않아 글쓰기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바로 작가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강윤성이 화실의 실장에게 500만 원을 빌리고 본인의 이름을 대고 수천만 원의 유용비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후 강윤성은 또 다른 작가에게 접근했지만 그가 작가에게 보낸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강윤성의 지인 이 씨는 교도소는 공식대로만 쓰면 무조건 교정 수기 공무 당선됩니다. 라며 공식을 완성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몰랐던 작가는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강윤성의 행동에 대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나 가출소를 위해 필요한 행위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윤성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걷어차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가도 검찰 송치 당시에는 차분하게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박지성 교수는 그에 대해 전과 14범이면 수사, 재판 과정, 양형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 송치 당시 보였던 행동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보여야 할 모습을 계산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획한 사기 범죄가 발각되면 자수를 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런 범행에서도 그는 계획적으로 자수를 하고 정신과적 문제를 들어 가명을 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사기관은 강윤성의 행동에만 주목했을 뿐 그와 함께 피해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진 후에도 경찰은 강윤성을 찾는 것에만 주력을 했고 이는 결국 두 번째 살인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됐습니다. 강윤성의 첫 재판은 10월 14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연쇄살인을 하고 죄질이 나쁜 그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